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밤늦게 서훈 국정원장을 만난 사실이 들통나서 논란을 빚더니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서 이번에는 김경수 경남지사를 찾아갔습니다. 이건 공개적인 만남입니다. 정당의 정책연구원장이 지자체와 정책연대를 한다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논란을 떠나서 양 원장의 이런 움직임 자체를 둘러싸고도 말이 많습니다. 특히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지금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중인데 김 지사가 착해서 그런 일을 당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을 해서 또 논란을 불렀습니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생각한다면 지나친 상상일지 모르겠습니다. 보도에 김보건 기자입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김경수 경남지사와 호응을 나눕니다. 두 사람은 민주연구원과 경상남도 산하 경남발전연구원이 업무 협약을 맺기 전 김 지사 사무실에서 25분가량 만났습니다. 원장님 정도 오셔야 우리 서울에 있는 정치부 기자님들 함께 오시네요. 앞서 양 원장은 일부 취재진에 드루킹 사건을 언급하며 그런 일은 선거판에서 일어났을 수 있다면서 김 지사가 착하니까 바쁜 와중에 그런 친구들을 응대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곧바로 발끈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망언의 지존이자 본자라고 비판했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고 농락한 민주주의 파괴 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앞에서 양정철 원장이 한 이 말을 국민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두 사람의 만남 자체가 관권 선거에 협약을 맺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자숙을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는 근신을 해야 마땅한 기간의 부적절한 만남입니다. 양 원장은 민주연구원과 자치단체 연구원 간 협약을 총선과 연결짓지 말라며 한국당 소속 자치단체에도 공문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